MBC 가든 스튜디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모두가 즐거운 관람을 위해 유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 포토존을 제외한 곳에 삼각대와 사다리 반입 금지. 안전을 위한 조치이니 반드시 준수 바랍니다. 둘, 자리 맞기 금지. 가든 스튜디오 앞은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는 공용 공간입니다. 바닥에 종이 부착 시 임의로 제거합니다. 셋, 앞뒤 옆 사람 배려하기. 치아를 가리는 행동과 위험할 수 있는 물품 및 음식 반입은 자제해주세요. 안전하고 편안한 관람을 위해 에티켓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돌 유니버스를 누비는 떡밥 탐사대 아이돌 라디오 시즌 2! 수천만 아이돌 팬들에게 인정받은 케미 맛집 아이돌 라디오가 2022년 최고의 꿀 조합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오늘만을 기다린 무즈 소년이자 아리들의 앙큼한 고양이 박재찬! 네, 이어서 어깨 깡패, 음색 깡패. 하지만 무대 아래선 언제나 무즈 조합 강아지인 조승연! 후! 돌랑이들의 한 시간을 순삭시킬 오묘하고도 중독적인 꿀케미. 지금 하고 있던 모든 걸 멈추고 음미하세요. GD 그리고 제짱디 아이돌 라디오의 토킹 석세스.
GD와 제짱디의 추억이 담긴 곡이죠. 그죠. 저의 안녕이란 말도 함께, 우지의 안녕이란 말도 함께로 문을 열었습니다. 돌랑이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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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얼레벌레 갈몽이 왕큼상큼 조폭스 본투비 섹시 청량 반전 모먼트로 돌랑이들 마음을 흔들고 있는 GD 우지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가보자! 네, 지금 저의 심경을 인터뷰 기사로 대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그분과 함께 라디오를 한다니 너무 좋다. 잘해봐야지. 저희 그분과 아이돌 라디오의 스페셜 DJ로 인사드리게 된 제짱디 DKG의 제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저도 제찬 씨와 함께하게 돼서 너무너무 네, 기쁜데 감사합니다. 그간 또 제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아이돌 라디오 스페셜 DJ GD와 제짱디로 이번 주 월요일과 목요일을 책임지게 된 것을 기념하면서 제짱디의 기강을 잡는 밸런스 게임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바로 두 개의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 고르시면 됩니다. 네. GD와 마주보기 vs GD와 같은 곳을 바라보기. 제짱디의 선택은 하나, 둘, 셋. 같은 곳을 바라보기. 아, 그 이유는 무엇이죠? 아, 제가 또 GD와 함께 마주보면 이제 떨려서 진행을 못할 것 같아가지고요. 아, 아이. 자, 그러면 혹시 모르니까 또 마주보면 더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또 아이컨택 5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하나, 둘, 셋. 아, 아이고, 막상하니까 잘하시는데요? 네. 아니에요. 좋네요. 네. 그럼 저도 밸런스 게임을 하나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지짱디 인생 내 컷 사진. 패트와 매트 버전으로 찍기. 크롬이 마멜 버전으로 찍기. 지디의 선택은 하나, 아, 둘, 셋. 전 패트와 매트 버전으로 찍겠습니다. 여기 이거 사진이 있거든요. 제 스타일이에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사진을. 좋습니다. 자, 일어나서 사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하면 첫 번째 요거부터 가볼까요? 좋아요, 좋아요. 하나 둘 셋. 자, 두 번째. 이건 어떻게 하는 거죠? 아, 제가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자, 이쪽 오케이. 하나 둘 셋. 좋습니다. 바로 다음 거. 악수. 하나 둘 셋. 자, 세 번째 어깨 너무 하고 이렇게 주먹 치는 것까지.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하고. 네. 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돌랑이 여러분들, 아리 여러분들과 이제 무지 여러분들께서 또 저 쿠로미 버전 저거를 안 하면 섭섭해하실 것 같아요. 어, 섭섭. 크로미 버전도 그러면. 크로미 버전은 그러면 여기 머리띠가 있어요. 크로미 버전. 여기 밑에 있는 머리띠를 가지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누가 토끼를 하실지. 뭘로 하실래요? 뭐 저 상관없어요. 하시고 싶은 걸로. 제가 그럼 토끼로. 토끼로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크로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그럼 첫 번째부터 해볼게요. 악수입니다. 악수하기 전에 웃으면서 하나 둘 셋. 자, 두 번째 제가 이렇게 하고 뭐 하는 거죠? 뭔가 놀래면 되는 것 같은데요? 아, 그렇네. 뭔가 놀래면 되는 것 같은데. 네. 자, 일단 제가 이거 똑같이 해볼게요. 가볼게요. 하나 둘 셋. 자, 세 번째는 제가 가볼게요. 하나 둘 셋. 자, 마지막은 둘 다 놀라는 거 앞에 보고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의 또 새로운 추억을 남겨봤습니다. 네, 그러면 돌랑이들의 메시지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읽어주세요. 네, 파란 달님, 무주의 대표 성덕 짱디, 무주를 대표해서 승현님과 즐거운 콜라보레이션 기대할게요. 아, 감사합니다. 쨔냥 쨔냥님께서 성덕길 걷고 있는 건 제 차인데 왜 제가 떨리죠?
떨리네요. 네, 다음 밤마다 쨔냥쨔냥 쨔짱 쨔짱 우려요님. 선배님 앞에서 또 예배 드리지 말고 오늘도 화이팅. 화이팅. 자, 드로잉 우즈님께서 우리 아기 락스타 GD의 선배님 모먼트 기대 중. 제가 뭐 이런 자리가 사실 두 번째거든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어색해하지 않으려고 준비해봤습니다. 근데 아까 봤는데 선배님이 아기 랍스타라고. 아, 제가 예전에 그 락스타라는 단어를 잘못 들어가지고 네. 랍스타로 들어서 락스타 포즈 해달라고 하셨었는데 랍스타 포즈를 해가지고 네, 그랬었던 기억이 네. 있습니다. 네, 그리고 FUZE님 지짱디 사랑해요. 둘 다 놓칠 수 없다구. 감사합니다. 8045님께서 아돌라 우즈 재찬 듀엣 DJ 축하합니다. 무즈아리 겸직으로 너무 좋은 투샷 다시 기대합니다. 두 분 다 그룹에서 매랩으로 시작 프로듀싱까지 둘이 향에 예민하고 작업실 조명 보라색 고양이 알러지에 어깨뼈조차 미남 성덕된 재찬이 다시 축하드리며 우지야 피크 페스티벌 최고였다. 감사합니다. 맞아요. 최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돌랑이 여러분들의 메시지도 확인해 봤는데요. 아이돌 라디오 시즌2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저녁 8시 NC 유니버스 어플 생중계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네, 토요일 일요일 새벽 2시는 MBC 라디오, 토요일 일요일 밤 12시는 MBC FM4U. 아이돌 라디오가 주파수를 타고 돌랑이들을 찾아갑니다. GD와 제짱디는 아주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아이돌 유니버스의 슈퍼 울트라 올라운더 우즈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우즈버스. 저의 두 번째 짝꿍으로 도킹 석세스한 제짱디와 자연스럽게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바로 제짱디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 아이돌 라디오에서 이번에도 제짱디 케미 예측을 위해 최첨단 과학 기술의 힘을 빌려 어허. 이름 점을 봤다고 합니다. 어허. 웅디와는 91점이었다고 들었는데 제짱디 케미 점수는 몇 점 예측하시나요? 아, 또 웅디는 제 비즈니스 파트너였기 때문에 한 95점 정도 예상합니다. 95점. 네네. 네, 그러면 몇 점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나라다라 단단. 자, 이름이 이렇게 있는데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어? 어랍. 아하. 자, 12가. 네네네. 아, 숫자가 하나 빠졌네. 아, 숫자가 하나 빠졌다고. 112%. 12%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근데 원래 점은 그냥 재미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점은 재미로 보는 네네네. 거고. 저는 뭐 12%라고 생각하지 않고 근데 이거 제대로 된 거 맞나요, 근데? 아직 지금까지 저희가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첫 번째 만남을 가졌고 오늘이 두 번째 만남이잖아요. 그죠. 자, 이제 세 번째 만남부터는 3이 아니라 이제 100%로 채워 나가면 됩니다. 좋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논리지만 점은 재미로 보는 거니까요. 점은 재미로 보는 거니까요. 12%가 120%가 되도록 케미를 보여드리는 우리 제짱디 그리고 드디가 되겠습니다. 네. 네. 자, 제짱디의 케미를 업시키기 위한 케미 OX를 준비해 봤는데요. 저희 두 사람의 생각과 취향이 얼마나 일치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 O라고 생각이 드시면 볼 하트를, 네. X라고 생각이 드시면 뽀쪽 하트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나는 내가 생각하는 DJ 컨셉이 있다. 하나, 둘, 셋.
없군요. 네, 없습니다. 그럼 오늘 DJ를 하려고 생각을 했을 때 네. 어떻게 생각을 하고 오셨어요? 어떤 DJ가 돼야겠다. 아, 저는 사실 우즈 선배님 따라가야겠다. 아, 절 따라가야겠다. 네. 우즈 선배님만 바라보고 있어야겠다. 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왔죠. 저도 뭐 오늘 재찬 씨를 함께 네. 또 DJ를 하는 날이기 때문에 재찬 씨와 함께 최고의 케미를 만들어 봐야겠다. 와... 뭐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네. 그렇다면 요거는 이제 둘 다 X. 자, 그럼 바로 다음 질문으로 가볼게요. 네. 나는 아이돌 라디오 스페셜 DJ를 앞두고 개인기를 점검했다. 하나, 둘, 셋. 어, 그렇군요. 개인기를 점검하셨나요? 네네. 어떤 개인기를 준비하셨죠? 사실 아이돌 라디오는 개인기를 안 시키는 날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제가 사실 개인기 가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최근에 네네. 그 장기하 선배님의 와. 한번 그럼 보여줄 수 있나요? 이게 야,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아, 그래도 아주 귀여운 부럽지가 않아. 잘 들어봤는데 네. 저는 사실 개인기 저도 좀 많이 가뭄인 편이라 네. 개인기가 많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많은가요? 근데 저는 개인기가 많다기보다 약간 뺏는 거 좋아해요. 뺏는 거요? 그러니까 막 따라해보는 거. 아, 그게 선배님이 개인기가 없으신 이유가 다 잘하니까 그게 개인기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고 저는 그래서 뭐 하던 게 많이 있습니다. 뭐 막 뭐 호박고구마라든지 뭐 예전부터 많이 했었었는데 네. 그래서 뭐 점검을 해봤다기보다 이제 매번 이제 나오시는 분들의 개인기를 뺏는 이제 거 뺏는다기보다 약간 보고 관찰하고 이렇게 하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을 좀 따라하는 걸 잘합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퀘스천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강아지형 인간이다. 고양이형 인간이다. 자, 강아지형 인간인 거에 볼하트, 네. 고양이형 인간이라고 생각하면 뽀쪽하트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어, 저희 둘 다 고양이형 네. 인간. 어,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는 일단 굉장히 무뚝뚝한 편이라서. 네네. 네. 아니래요. 아니, 맞아. 맞아. 무뚝뚝한 편이라서. 그리고 뭔가 움직이는 걸 되게 귀찮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고양이형인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합니다. 저도 움직이는 거를 귀찮아하지만 네. 그래도 열심히 움직이려고 하는 편이긴 한데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런 거예요. 저는 시키면 잘 못합니다. 근데 시키면요. 제가 나서서 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애교다. 예를 들어서 뭐 강아지형 인간이라고 하면은 뭔가 시키면 이렇게 강아지는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죠, 하잖아요. 그죠. 근데 고양이는 본인이 원할 때 하고 네, 네, 네. 아니면 안 하고 뭐 이런 타입인데 네. 저는 그래서 제가 고양이형 인간이라 생각이 듭니다. 저랑 비슷하시네요. 네네네. 네, 저도 시키면 잘 못하거든요. 또 우리 돌랑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희의 모습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재찬 씨가 고양이형 인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강아지형 인간이 아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다면 저는 고양이형 인간인 거 동의하시나요? 아니네 라고 반반인데요. 아니네. 강아지형 인간이다 소리질러. 어예. 고양이형 인간인 것 같다 소리질러. 자, 그러면 그렇다면 리듬 타는 걸 즐기는 비둘기형 인간이다 소리질러. 감사합니다. 갑자기 비둘기형 인간이 왜 생각이 났냐면 어제 얼마 전에 페스티벌 한 걸 영상을 저도 찾아봤는데 네. 제가 막 목을 막 이렇게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신난 나머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어쨌든 강아지형 인간이던 고양이형 인간이던 재찬 씨와 저는 우리 돌랑이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는 그죠. 사람이라는 거. 네. 네. 그럼 이번에는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나는 겉으로는 인싸지만 속으로는 아싸다. 맞으면 보라트 아니면 뾰족하트. 네네. 하나 둘 셋. 그렇군요. 네. 왜 그렇게? 아, 사실 제가 이제 막 연락을 잘 하는 편은 아니에요. 어허. 그래서 뭔가 한 두세 마디 넘어가면 조금 힘들어지고. 아, 그렇죠. 네, 또 약속 없으면 집에서 뭐 영화 보고. 맞아요. 그러면 좋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약속 만드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오. 저는 뭐 그냥 갑자기 만나는 걸 좋아하고 갑자기 밥 먹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관계. 예. 네, 사람이 뭐 만약에 같이 밥 먹을 사람 없으면 혼자 밥 먹으러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그죠. 그런 편이라.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또 제가 MBTI가 ENTP인데 네. ENTP가 이 중에 가장 I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럼 만약에 저와의 약속을 잡히셨다면 안 나오실 건가요? 아, 그건 나가죠. 네. 그러니까 잡은 약속은 나갑니다. 어, 근데 좋네요. 뭐 근데 저와의 약속을 잡기가 좀 어려운 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승낙하기가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자 하는 게 근데 또 잘 모르겠어요. 제가 좀 모순적이네요. 약속도 뭐 잡으면 잡는데 뭐 어렵네요. 섬섬옥수 제짱님께서 메시지 잠깐 보내주셨는데 그거 아세요? 둘이 시선 교차적으로 쳐다보는 거? 맞지가 않나요? 아, 뭐 한 번씩 왔다 갔다 네. 하는 것 같네요. 네, 그럼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는 과몰입을 잘한다. 하나, 둘, 셋. 이것도 똑같네요. 네. 과몰입 잘하세요? 저는 한 번 빠지면 네네. 그걸 좀 푹 빠지는 편이에요. 그럼 저도 그런 편이긴 한데 네. 영화 한 편 보면 다음 영화 한 편까지 보는데 좀 시간이 걸리나요? 저 다음 영화요? 네. 저는 시리즈물을 잘 안 봐요. 그래서 네. 한 편에 그 여운을 좀 네. 오래 가져가는 편. 한 편으로 끝낼 수 있고 그 한 편을 뭔가 오래 볼 수 있는 그런 걸 좋아해요. 저는 옛날에 뭐 지금은 근데 좀 그냥 자주 보는 편이에요. 영화 보는 게 좀 취미여서. 네. 근데 예전에는 뭐 막 감정적인 영화 있잖아요. 막 슬픈 거나 아니면 뭐 막 그런 것들 영화를 보면 그러고 한 달 두 달은 다른 영화를 못 봤어요. 그 영화의 여운을 좀 간직하고 싶어가지고. 우와. 왜냐면 다른 스토리를 보면 또 다른 스토리로 그죠. 감정이 넘어가잖아요. 그게 싫어서 그렇게 넘겨뒀었는데 요즘에는 그렇진 않고 근데 이제 요즘에 근데 그 과몰입하는 순간 속도가 좀 빨라진 것 같아요. 영화를 보는 내내 딱 거기서 끝납니다. 끝나고, 그리고 영화 끝나고 네. 딱 끝이 납니다. 다행이네요. 네. 한 달 동안 다른 영화를 못 보는 건 되게 신기하다. 뭐 약간 그렇게 간직하는 걸 좋아했었던 편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 질문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나는 나의 TMI를 간직하는 편이다. 보라트 적극적으로 이야기한다. 뽀쪽하트. 네. 하나 둘 셋. TMI를 얘기하시는 편이군요. 저는 입이 간질간질거리는 걸 못 참아요. 그래서 제가 그룹 안에서도 좀 스포 왕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간질거리는 걸 잘 못 참아요. 저는 그냥 뭐 친구들 만나거나 네. 팬분들이랑도 있을 때도 좀 별 의미 없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오늘 돈가스 먹고 왔다는 둥, 갑자기 뭐 커피를 두 잔을 마셨다는 둥. 돈가스 좋아하세요? 저 돈가스 좋아하는 편이죠. 제가 먹을 거 없을 때 항상 돈가스 찾거든요. 근데 이게 비슷한 것 같아요. 제 친구들도 다 그렇긴 한데 네. 그래서 저는 몰랐는데 우리 이제 무지 여러분들께서 네네. 제가 뭐 밥 먹었냐는 대답, 뭐 먹었냐라는 질문을 할 때마다 돈가스를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그렇게 돈가스를 많이 먹었는지 몰랐어요. 근데 또 그런 것도 있어요. 하필 제가 밥 먹었냐라는 질문을 들은 거 무슨 밥을 먹었냐라고 듣는 날이 항상 돈가스를 먹는 날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뭐 스케줄 가실 때 돈가스를 많이 드시나? 근데 또 그렇게 많이 먹진 않아요. 돈가스 뭐 한 뭐 2주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하는데 그거보다 더 먹는 것 같다고요? 그렇구나. 근데 뭐 돈가스를 되게 좋아하는 편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TMI도 많이 얘기를 하는 것도 닮았네요. 저희가 또. 자, 그러면 이렇게 저희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함께하고 있는데 네. 제가 또 소문으로 들은 게 있습니다. 제짱디가 MBTI 과몰입러라고 들었습니다. 그죠. 과몰입러이신가요? 네. 그럼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INTP입니다. INTP. 네네. 저는 또 ENTP거든요. 이제 서로 비슷한 좀 MBTI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아이돌 라디오에서 만든 아이돌 전용 또 돌비 TI가 있습니다. 돌비 TI. 과연 돌비 TI도 비슷할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가볼게요. 네네. 사진을 찍을 때 선호하는 포즈가 하트, 윙크 둘 중에 무엇인지 보여주세요. 저는 윙크입니다. 자, 하나 둘 셋. 저는 하트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아니에요? 이거야. 오케이. 자, 그럼 바로 다음 거. 안무 네. 연습할 때 옷차림은
프리하게 대 스타일리시하게. 저는 프리하게요. 저는 스타일리시하게. 저는 그래서 좀 가끔 과할 때 안무 연습하라고 하는데 가죽 바지 입고 간 적도 있어요. 안 더우세요? 정말 후회했어요. 정말 많이 후회하고 그러고 이제 또 연습하다가 더우면 연습실에 또 연습복이 있기 때문에 갈아입죠. 결국엔. 네. 자 그럼 바로 다음 거. 무대 위에 스타일링은 무조건 튀게 돼 무난하고 잘 어울리게. 저는 무난하고 잘 어울리게. 전 이거 어려운 것 같아요. 전 이거 케바케인 것 같은데 이건 한번 제가 돌랑이 여러분들께 넘겨볼게요. 어떤 것 같아요? 튀어요. 튀어요? 네. 네 그러면 저는 무조건 네. 튀게. 네 튀기러 가겠습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자, 자 그럼 팬들에게 마음을 전할 때는 진지하고 분위기 있게 돼 이모티콘 하트 애교 발사. 이건 또 한번 돌랑이들 분께 물어볼까요? 네. 잘하실 것 같은데. 이거는 저보다 네.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재찬 씨가 우리 재짱디가 분위기 있게 마음을 전하는 편이다. 아니면 이모티콘 하트 애교 발사하는 편이다. 애교 발사. 애교 발사. 애교? 후자인 거죠. 자 그럼 2로 가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는요. 애교요. 저도 애교예요. 저는 분위기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군요. 2입니다. 애교 덩어리시군요. 아 그렇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의 돌비치를 봤는데 여기 위에서 자 읽어볼게요. 제가 우즈는 HST입니다. 재찬 씨는 WFM입니다. 오.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WFM. HST 여러분 아셨죠? 자 그러면 잠깐 또 메시지가 왔는데 한번 읽어주세요. 네 찬란하게 빛나는 님 지금 남의 소개팅 훔쳐보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약간 뭐 그렇고 약간 자 그러면 승현 재찬이 조합 실화냐 님께서 소개팅 모드인데 애프터는 없을 것 같구만. 모르죠. 아 맞다. 그리고 제가 선배님 봤을 때 이제 네. 번호를 물어본다고 했었는데 네네. 깜빡했었거든요. 아 그럼요. 이따가 오늘은 꼭 받아가도록 네네네. 하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아 뭐라고 저장하실 거예요, 저를? 네. 최강 랍스타 선배님. 아 최강 랍스타. 네. 저는 그렇다면 재짱이라고 저장해뒀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자, 그래서 잠깐 또 여기 돌비 TI를 벗어나서 잠깐 또 MBTI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어요. 네. 혹시 어떤 거에 과몰입이 되어 계신가요? 지금 과몰입되어 있는 거요. 네네. 저는 요즘에 뭔가 저도 곡 작업을 마무리해야 되는 일이 있어서 작업 마무리에 조금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또 우리 재찬 씨가 곡 작업을 또 하고 계시잖아요. 네. 어떤 점이 제일 힘들어요? 저는 그냥 너무 네네 뭐가 힘들죠? 뭐 가사가 안 나온다든지 뭐 라인 짜는 게 어렵다든지 화성 쌓는 게 어렵다든지 저는 라인을 뭔가 예쁘게 짜는 거에 시간을 되게 많이 들이는 것 같아요. 라인 예쁘게 짜는 네네. 거에 대해서 사실 가사보다는 저는 멜로디 먼저 들리는 편이라서 네네. 라인을 예쁘게 짜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라인 뭐 그런 요령 같은 게 있어요 지금까지 하시면서? 요령 같은 거는 이제 뭔가 틀에 같이 만드는 것 같아요. 틀에 같이 만드는. 막 하다가 하나씩 튀어나오더라고. 네. 저는 라인을 짤 때 뭐 이거 뭐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셨었고 뭐 요령이면 요령인데 네. 저는 약간 음을 그림으로 머리로 좀 그리는 편이에요. 그림으로요? 네, 음의 높낮이를 그래프처럼 이렇게 그려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맞는 코드에 올라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해서 음을 뭐 했으면은 바꿔볼까? 뭐 이런 식으로 바꾼다든지 이거 그래프를 좀 생각하면서 하는데 그럼 좀 편하더라고요. 한번 나중에 작업하실 때 한번 해봐보세요. 오늘 집 가서 한번 그래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네네. 저희 또 재찬 씨가 또 이렇게 음악 작업까지 하는 굉장한 아티스트란 거 또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 재짱디가 돌랑이들을 위해서 아주 큰 선물을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선물인가요? 제가 또 이제 우즈 선배님의 풀이라는 네. 곡을 라이브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 되게 어려운데. 감사합니다. 제가 이 곡도 제가 저의 뭐 우지란 이름의 시작인 노래인데 네. 그럼 무대로 이동해 주셔서 준비를 바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많이 떨릴 텐데 저도 이 떨린다라는 감정 알거든요. 많이 떨릴 텐데 하나 절대 떨지 마시고 아무도 없다 생각하시고 자 이렇게 저의 무대를 직접 불러주신다고 하니까 진짜 너무너무 감동인데 또 풀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행복의 뜻은 너인 것 같아 보다 큰 선물은 없을 것 같아 이런 가사가 있는데 바로 지금 저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자 무즈 소년 재찬이 부르는 풀 라이브로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조금 불안해 너가 내 여자라는 게 안 믿기는데 저기 쟤를 봐 다 너를 쳐다봐 Hey baby 내 옆에만 있어야 쳐다보지 마 커튼을 걷어주며 입을 맞추고 넌 다시 내 옆에 놓고 음악을 틀어 Feels like I'm, feels like I'm in heaven 어디에도 행복의 뜻은 너인 것 같아 부탁한 선물은 없을 것 같아 이곳은 아무도 모르는 내 수민포 하루 종일 너는 여길 수용하고 있어 I can do anything 널 미치게 만들어 넌 널 미치게 이렇게 해서 또 온 메시지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짱냥님께서 와 이거 꿈인가? 아 사랑한다 우즈님께서 세상에 재찬님께도 입덕. 아. 네, 또 우리 아기가 성덕됐으님 재찬이 엄청 떠는 거 느껴졌는데 선배님이 같이 불러주시기 시작하니까 좀 안정된 것 같아요. 선배님 음색 대박이세요. 아유, 진짜 아닙니다.
대박이세요. 아유, 재찬 씨가 이 노래를 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또 재찬아 청심한 먹어님님께서 재찬이 오늘 잠 못 자겄다. 네, 재찬이 화이팅님. 재찬이 오늘 돈 주고 방송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유, 전혀요. 혹시 여기 카드 결제도 되나요? 카드 결제 가능할까요? 2590님께서 제짱디가 인터뷰에서 지디를 좋아하는 이유로 솔로 아티스트를 하게 된다면 하고 싶은 방향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는 말을 했는데 어떤 네. 방향성인가요? 제가 그래서 여기 인터뷰하신 내용을 제가 가지고 와봤어요. 와. 자, 너무 제찬은 우주와의 만남으로 화제를 모았다. 많은 덕후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라는 반응을 보였는데 이번에 같이 라디오도 하게 됐다라고 이제 질문이 있었는데 제찬 씨가 너무 영광이다. 내가 나중에 솔로 아티스트를 하게 된다면 하고 싶은 방향성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선배님이라 너무 존경한다. 그분과 함께 라디오를 한다니 그런 생각이 컸다. 너무 좋다. 잘해봐야지. 아우,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어도 될 사람인지. 아우,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어때요? 실제로 근데 좀 이제 한지 시간이 한 벌써 한 30분이 좀 넘어가는데 네네. 어떤가요? 좀 괜찮나요? 아직도 조금 떨리긴 하는데 네네. 그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저는 이제 이 얘기를 보면서 궁금한 게 어떤 네. 방향성인지. 사실 이제 파랗게 노래 같은 경우는 네네. 되게 멋있는 것도 하고 이제 범범 같은 노래는 되게 그 인형도 있고 네, 귀염뽀짝한 느낌도 있고 근데 귀엽지만 멋있고 아유, 멋있지만 감사합니다. 멋있고 다 멋있고 아유. 잘하시고 아유. 라이브 대박이시고 오늘 약간 부끄러운 날 네. 부끄러운 날인데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제가 14년도부터 했으니까 벌써 한 9년 차 이제 네. 하고 있는데 이렇게 또 재찬 씨가 좋아해 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들 드리면서 또 이제 저도 아 잘해 나가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또 한편으로 드네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구만 있고 또 출구는 없는 입덕 전문 방송 MBC 아이돌 라디오 시즌 2와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달달한 무드가 넘치는 제짱디의 꿀케미 계속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코너는 아이돌 유니버스의 TMI를 모아 모아 전해드리는 아이돌 라디오 DJ의 기강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제짱디 기강 잡는 아이돌 빙고! 네, 아이돌 라디오 스페셜 DJ라면서 K-POP에 대해 제가 좀 요즘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제짱디 혹시 저의 그 러브 다이브 좀 보셨나요? 아, 보셨군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핫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제짱디가 아이돌 빙고의 게임의 룰을 좀 알려주세요. 네, 저희가 방송 전 빙고판에 직접 무작위로 아이돌 9팀의 이름을 썼습니다. 룰은 기존의 빙고 게임과 동일하지만 네. 아이돌의 이름을 말이 아닌 액션으로 설명해야 하고요. 네. 상대방이 정답을 맞히고 인정해야만 제시어를 지울 수 있습니다. 먼저 2빙고를 달성하는 사람이 승리하게 되고 진 사람은 벌칙 아이템을 끝날 때까지 착용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좋습니다. 액션과 함께 진행되는 코너인 만큼 헤드셋 마이크를 착용하고 무대로 함께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어떤 빙고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선배님이 과연 어떤 아이돌 분들의 이름을 쓰셨을지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을 만한 분들이 꽤 많이 있는데 또 그게 있어요. 여러분들 돌랑이 여러분들의 찬스도 있으니까 모를 것 같다 하면은 저희가 찬스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리시나요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가위바위보로 순서를 정해보도록 할 건데요. 알겠습니다. 자, 가위바위보 할게요. 가위바위보. 아, 제가 이겼으니까 제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첫 번째 먼저 가보겠습니다. DKG 정답. 자, 그러면 있으신가요? DKG. 네, 있습니다. 그러면은 빙고 하나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재찬 씨가 하시는 거죠?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죠? 좋습니다. 제가 사실 안무는 잘 모르긴 하는데. 네. 마법샵. 엑소 선배님. 아니에요.
어? 이거 암호가 이거 아니었나요? 다시 해보세요. 어? 이거 허밍 찬스 안 될까요? 제가 허밍 찬스? 네. 아 이거 한 번 더 춤 한 번 더 해보고. 아! 범범! 우즈! 맞아요. 아! 근데 제가 없어요. 제가 저를 안 썼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자, 그러면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맞춰보세요. 네. 이게 뭐죠? 이거 아시나요? 기억 니은 댄스? 기억 니은 댄스 맞아요. 자, 돌랑이 찬스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뭘까요? 박남정 선배님 정답입니다. 아. 자, 모를 것 같은 게 있다고 한 게 바로 자, 저는 여기 하나가 또 체크가 됐고요. 자, 네, 저는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바로 아실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 아세요? 아, 그럼 이걸로 드릴게요. 네. 아, 아이브! 우! 맞아요? 네. 아, 오케이. 저도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저는 가보겠습니다. 네. 스테이시. 아, 정답. 꾹꾹이. 맞아요. 거기에 계신 멤버분의 아버지가 박남정 선배님이세요. 맞아요. 이거. 아, 전화 없네요. 아하. 전 이제 하나만 더 하면 투빙고가 됩니다. 아. 에스파. 맞습니다. 오케이. 아, 전 없네요.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하면 투빙고시라고. 전 하나만 더 하면 됩니다. 에? 에? 바로 가볼게요. 아, 네. NCT 선배. 정답! 헐, 나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해서 바로 투빙고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X자가 딱 됐네요. 우와. 이거 투빙고 맞죠? 이렇게 이렇게. 혹시 제짱디 지디에게 보고 싶은 춤이 있나요? 저 그때 활동을 같이 하셨었거든요. 네네네. 저희 유닛 활동할 때. 네네. 그래서 그 춤을 한번 알려드리고 싶어요. 아, 좋아요. 좋습니다. 이게 조금 돌아야 되거든요. 네네. 많이. 이렇게 갔다가. 네. 갔다가. 갔다가 돌면서. 돌면서. 다리를 한번 꼬아주셔야 돼요. 다리를 한번 꼬아주면 됩니까? 네. 오케이. 와, 이제 셋, 넷, 딴. 네. 아, 잘하시네요. 알, 전혀요. 혹시 제짱디도 어떤 빙고판이 있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저는 이제 못 채운 거 중에 몬스타엑스 선배님. 아, 저도 있었어요. 그리고 위너 선배님, BTS 선배님, 트와이스 선배님이. 아, 자 그러면 저도 같이 있었던 몬스타엑스 형들 네. 한번 해볼까요? 서로 어떤 걸 준비했는지 네. 해보고 바로 볼게요. 5, 6, 7, 8. 에? 아, 이거. 저는 이걸 준비했습니다. 저는 그 무단침입 준비했었고. 아, 무단침입. 또 그리고 위너 선배님. 아, 한번 보여 주세요. 이거 아시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 이게 그거잖아요. 릴리릴리. 네, 맞아요. 릴리릴리. 그리고 뭐 못 하셨어요? 저는 또 모르실 수도 있어요. 이제 원더걸 선배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텔미를 하려 했었죠. 아시나요? 네, 알죠. 네, 텔미. 텔미. 나를 사랑한다고 날 기다려. 이런 춤이 있었는데 네. 제가 유래가 기억하고 있는 춤이라서. 그리고 또 저는 이제 또 2PM 선배님. 걔네, 걔네, 걔. 그렇죠. 그것도 있었고 뭐 이것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이것도 있잖아요. 맞아요. It's alright, but it's okay.
뭐 이렇게 있었죠. 네. 또 이제 주얼리 선배님도 있었죠. Baby one more time. 뭐 이렇게 이렇게 하면 전 다 한 것 같아요. 저는 BTS 선배님은 네. 불타오르네. 아 불타오르네. 네. 준비했었고 트와이스 선배님은 네. 치얼업. 네 맞아요. 아 근데 아쉽네요 저랑. 그러니까요 몇 개가 남았었어요. 저는 사실 위너 선배님 아니면 BTS 선배님 이거 뭐든 하나만 더 했었으면. 아 그래요. 네. 아쉽게도 제가 빙고를 이기게 되었는데 자 그러면 벌칙 아이템이 무엇일지 한번 바로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칙 아이템은 여기에 숨겨져 있는 머리띠. 여기 중에 이거 아니었어요? 여기입니다. 이곳에 있는 걸로 한데 제가 마음에 드는 걸로 한번 정해드릴 텐데 지금부터 방송이 끝날 때까지 착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도 귀여운 거? 자 그럼 요정으로 가보겠습니다. 요정 귀하고 자 오른팔 입혀주시는 건가요? 아 그럼요. 이거 뭐야 걸려 잠깐만. 자 이거는 제가 한번 풀어드릴게요. 오케이. 자 오른팔 먼저. 좋습니다. 자 이제 왼팔 드릴게요. 오케이. 좋습니다. 날개가 달렸고요. 자 이제 요술봉까지 가지고. 네. 자 포즈 한번 여기 보고 하나 둘 셋 빼라라. 좋습니다. 어디 갔지? 어디 갔죠? 여기 있어요. 여기. 아. 잠깐만요. 또 걸렸어. 오케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자, 끝날 때까지 착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이제 자리로 돌아와서 근데 저도 사실 제짱디와 우리 돌랑이들을 위해서 노래 선물을 준비했는데 와. 이번엔 또 이제 저를 또 닮아가고 싶다고 하시는 우리 제짱디를 위해서 저의 노래방 애창곡을 저의 시작이죠 또 준비를 해봤는데 어떤 곡일지 바로 이제 버즈 선배님들의 가시 와. 한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찬씨는 돌아가서 네. 이제 우리 무지 여러분들과 함께 돌랑이 여러분들과 함께 저의 노래 감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 기대 자 그러면 바로 네 그러면 제가 꿈꾸는 솔로 아티스트의 방향성을 그대로 갖고 계신 우즈 선배님이 어린 시절 부르던 노래를 직접 듣게 되다니 영광입니다. 지디가 부르는 가시 라이브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는 포즈를 잘 잡아놔야 돼요. 너 없는 지금도 눈부신 하늘과 눈부시게 웃는 사람들 나의 헤어짐을 모르는 세상은 슬프도록 그대로인데 시간마저 데려가지 못하게 나만은 널 보내지 못했나봐 가시처럼 깊게 박힌 기억은 아파도 아픈 줄 모르고 다 아시죠 여러분들? 그대 기억이 있지 난 사랑이 내 안을 파고드는 가시가 되어 제발 가라고 아주 가라고 애써도 나를 괴롭히는데
준이. 좋습니다. 아픈 만큼 너를 잊게 된다면 차라리 앓고 나면 그만인데 가시처럼 깊게 박힌 기억은 아파도 아픈 줄 모르고 그대 기억이 사랑이 내 안을 파고드는 가시가 되어 제발 가라고 아주 가라고 애써도 나를 괴롭히는데 너무 사랑했던 그게 두려웠던 나를 미치도록 너를 그리워했던 날 이제는 놓아줘 보이지 않아 내 안에 숨어 와우. 와우. 네. 진짜 선배님은 노래도 잘하시고 랩도 잘하시고 춤도 잘 추시고 못하는 게 뭐죠, 선배님? 아닙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또 우리 돌랑이들의 메시지를 읽어보도록 할 텐데. 네네. 하이 랍스타님. 유유유유 세상 좋다. 여기가 천국이네요. 아, 감사합니다. 자, 재찬이 성덕길만 걸어님께서 재찬아 우짜냐 우주 선배님 너 멋지다. 그죠. 감사합니다. 네, 재짱이를 마음에 품은 한 여자님님 선배님 완전 아기 민경훈 멋진 폭발이에요. 감사합니다. 자 모야모야님께서 재짱이 보러 왔다가 동년배 만나서 좋네요. 그럼요 여러분. 우리 재짱이를 좋아하시는 여러분들 저와 또 많은 노래를 공유하고 계실 겁니다. 네. 네, 재짱디 광대필소하잉님. 일요일 직관 어때, 재찬? 여러분, 진짜 일요일에서 보는 게 최고예요. 여러분들 여기 오고 싶으시죠? 무지 엔젤모님께서 우즈님 오늘 스타일 진짜 멋지다. 아, 또 반했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 진짜. 고맙습니다. 네, 꾸미 배우님, 승현아 우리 집이 락 페스티벌 현장 됐어. 아, 감사합니다. 락 페스티벌. 락 페스티벌. 학연 지연보다 승현님. 좋은데요? 페스티벌에서 안마람 떼창하는데 햇빛 바람 승현이의 삼박자 너무 최고라서 눈물 났어요. 지진 어땠어요? 아. 제가 또 이제 또 쇼케이스도 했고 음악방송도 했지만 이렇게 페스티벌 이런 콘서트 공연 네. 이런 것도 함성을 지를 수 있는 자리는 뭐 처음이었어가지고 그날이 엊그제 토요일날 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이게 말로 못할 감동. 그 노래를 떼창을 생각을 하면서 만들었었는데 우와. 근데 거기 또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셨던데 네. 또 이제 많이 떼창을 같이 해주셔가지고 너무나 기억에 많이 남았어요. 저도 같이 떼창하고 싶네요. 그럼 뭐 즉석에서 한번 혹시 이 노래를 아시나요? 뭐 무슨 노래죠? 안녕이란 말도 함께 아까 처음에 나온 노래. 아, 네 알죠 알죠 알죠. 여러분들도 알고 계신가요? 네. 자 그럼 목소리로만 한번 가볼게요. Five, six, five, six, seven. 안녕이란 말도 함께 기억할게. 혹시나 너를 만나면 모른 척 지나갈 수 있게. I hope to be like you. 아,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네. 자, 재짱디 저희 근데 지금까지 좀 자연스럽게 잘
만남을 가지고 있는 것 같나요? 네, 그럼요. 만남을 잘 이어가고 있는 것 같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저희가 돌라샵에서 자연스럽게 서로 최애 과자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고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이돌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아이돌 자체 광고 시간입니다. 블랑 여러분, 둘, 셋. 어드웨이 업! 안녕하세요, 제니스입니다. 저희 TNX의 첫 데뷔 앨범 Way Up은 총 5곡이 수록되어 있는 미니 앨범으로 더 높은 곳을 향해 올라오고자 하는 저희 TNX의 꿈과 포부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타이틀곡 빈큐아는 강력한 퍼포먼스와 강력한 비트, 강력한 중독성의 특징인 힙합 장르 곡입니다. 그럼 이번 활동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빈큐아 잘 들어주세요. 안녕! 비켜 hey! 전부 비켜라 비켜 전부 비켜라 비켜 선서 거짓은 없을 것입니다 hey! 정적 따윈 없을 것입니다 등장 전부 숨지기고 지켜보시고 같은 섭 양보할 것도 없이 전부 우리 컷 숨 돌릴 시간 없이 전부 꽉 차버린 캘린더 상태는 무엇이 경아리만 let it go 못 말리죠 Listen up This is your captain speaking to the passengers 올라 탈 리듬에 몸이 반응 안 하고 못 뺏기죠 Cause no I'm never falling down 아무도 방해 못할게 더 밝은 빛을 비춰줘 비켜 hey! 전부 비켜라 비켜 전부 비켜라 비켜 Going on my way, on my way, on my way 비켜 Going on my way, on my way, on my way 비켜 Going on my way, on my way, on my way 비켜 Going on my way 전부 비켜라 비켜 Everybody let's get started Just moving on. Hey, 멈추지 말고 부딪혀. Yeah. You can stop me, just bang go. 움직여, 움직여. 'Cause we coming at ya. Going on my way, on my way, on my way. Going on my way, on my way, on my way. Going on my way, on my way, on my way. Going on my way. 전부 비켜라, 비켜. 입고 출근 없는 입덕 전문 방송 MBC 아이돌 라디오 시즌 2 이번에는 돌랑이들의 마음을 설레게 할 지짱디의 설렘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극락의 멜로 극장 지짱디의 유혹. 돌랑이 좋아하지 말라고?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를 넘어설 지짱디의 첫 번째 설렘 멘트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멘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저의 멘트를 보자면 세상에는 가장 소중한 금이 있어. 그건 바로 아리들과 함께하는 지금. 좋습니다.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 너무 단순하게 갔나 보네요. 세상에는 말이야 가장 소중한 금이 있어. 바로
지금. 지금. 네. 잘했다고. 감사합니다. 네. 되게 잘하시는군요. 아, 그럼요. 제가 또 설렘 대망이거든요. 전 설렘과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두 번째 설렘 멘트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 한글은 분명 24자인데 난 네 이름 세 글자밖에 모르겠어. 아, 세 글자 더 알겠다. 사랑해. 자, 저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 한글은 분명 24자인데 난 네 이름 세 글자밖에 모르겠어. 아, 세 글자 더 알겠다. 사랑해. 오, 또 같이 적었네요. 네, 그럼 마지막 대형 설렘 멘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과연? 집에 누구 환불을 안 드려요. 하지만 너는 괜찮아요. 이게 또 재찬 씨의 시멘트 히어로 드라마 명대사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저도 가겠습니다. 집에 누구 함부로 안 드려요. 나 빼고 안 돼요. 완전 방향성이 달랐네요. 네, 좀 마지막에 좀 틀어봤습니다. 네. 아, 재밌네요. 자, 이렇게 저희의 또 설렘력을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댓글 한번 읽어볼게요. 하무안무님, 승현을 되게 형아인 척한다. 근데 그러니까 저도 그러고 싶지 않거든요. 뭔가 좀 어색하네요. 형아인 뭐 그렇네요. 형아인 척이 아니라 근데 사실 형이긴 한데. 맞아요, 형아 맞는데. 뭐 열심히 뭐 네, 그러고 있습니다. 네. 네. 재창아 2부에서는 괜찮겠지 님. 잔망학 박사 박재창. 자, 솜사탕 님께서 이거 저 아까 보다가 빵 터졌어요.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금 현금인 줄. 왜 이렇게 현금 현금. 현금인 줄. 뭐 그거 소중하죠. 네. 네, 7781 님, GD 텔미 유연하게 웨이브 잘하던데. 숨 참고 러브 다이브는 어쩐 일로 숨 참고 로스앤젤레스가 된 거죠? 아, 저는 이게 LA 이건 줄 알았어요. 이렇게 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또 누가. 그래서 저는 근데 또 저는 저의 또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아직도 안 봤습니다. 아직도 안 보고 주태희 씨. 그렇죠? 저는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세훈이가 알려준 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258님께서 가요계 대표 큰손 재창과 작손 GD의 손 크기 재주세요. 아, 손이 되게 크시거든요. 네, 저 손이 뭐, 큰 편이라서. 저는 좀 작은 편인데 그래도 막 그렇게 네, 크게 엄청 차이는 안 나네요. 차이는 안 나네요. 근데 선배님이 키가 크시다 보니까. 아유, 저는 좀 네, 그렇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저희의 설렘력과 또 TMI 시간을 알아보는 시간이 가져봤는데 아직 네. 그래도 저희가 또 오늘 첫날이잖아요. 그죠, 그죠. 저희 둘이서 하는 첫날. 뭐 그간 또 저에게 궁금하셨던 점이 있나? 네. 궁금합니다. 선배님께 궁금합니다. 네. 뭐가 있었지? 갑자기 생각이 이게 팬사인회를 하시면 이런 느낌인가 봐요. 백지가 돼버리네요, 진짜로. 그러면 우리 아리 여러분들께서 네. 재찬 씨에게 보고 싶어 하시는 거. 뭐야? 가나다라 챌린지. 근데 뭐 가나다라 챌린지. 저도 노래만 아는데 가나다라 마바사 하자 차카 타파 하
챌린지는 저도 잘 몰라가지고. 아세요? 저도 몰라요. 나중에 한번 연습해서 하겠습니다. 네, 연습해서 아돌라에서 다음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뭐 저희가 시간이 네. 조금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아 근데 제가 잘하는 게임이 하나 있거든요. 네, 그거 한번 같이 해보죠. 아, 한번 그거 한번 해보고 네. 탕수육 뭐요? 게임. 어, 저도 그거 되게 잘해요. 아, 저 진짜 잘하거든요. 네, 좋아요. 그러면 먼저 탕 하실래요? 알겠습니다. 네, 탕. 수, 육, 탕, 수, 육, 탕, 수, 육, 탕, 수, 육, 탕, 수, 탕, 탕. 진짜 잘하시네요. 저 이거를 여기서는 아돌라로 한번 해볼까요? 아, 좋아요. 좋아요. 되게 잘하시네. 제가 먼저 할게요. 네. 아, 돌,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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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돌. 어, 맞아요? 제가 틀렸어요. 저 틀렸어요. 어, 그러면. 하나 더 해볼까요? 네. 지짱디로 가시죠. 지짱디. 네. 네. 시작. 지짱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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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짱. 틀렸네요. 어, 진짜 잘하시네요. 네, 저 이거 근데 선배님도 탕수육 때 깜짝 놀랐어요. 탕수육을 열심히 했습니다. 아, 그것만. 네, 옛날에 아주 많이 했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TMI 매력을 발산하면서 돌랑이들과의 찐친이 되는 시간을 함께 해봤는데 네. 아쉽게도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 그냥 끝나면 너무 아쉽죠? 그렇다면 저희가 네. 마지막으로 우리 돌랑이 여러분들이 만족할 수 있을 만한 포즈를 캡처 타임 같은 캡처 건가요? 캡처 타임 한번 아 하고 네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캡처 타임 요 가운데 보고 해볼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돌 라디오와 함께한 소감 들어볼게요. 어, 일단 진짜 아이돌 라디오 이렇게 혼자 나오는 것도 처음이고 네. 또 이제 심지어 우즈 선배님이 있다고 하니까 제가 진짜 너무 긴장을 했고 네. 차에서 대본을 되게 많이 봤어요. 아, 긴장해 실수할까 봐. 그래가지고 어쨌든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에게는. 그래서 너무너무 잘해주셨고 저도 오늘 우리 짱디, 제짱디와 함께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고 네. 또 목요일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또 기대가 됩니다. 네, 긴장이 되네요.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또 재밌게 할 거니까요. 네, 그럼요. 네. 그럼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아이돌 라디오 공식 엔딩 퀴즈 함께 풀어볼게요. 아이돌 유니버스에 뜨는 해는 아이돌 라디오 사랑해. 아이돌 라디오의 별자리는 돌랑이 옆자리. 좋습니다. 네, 스페셜 DJ 즈디와 제짱디가 함께하는 MBC 라디오 시즌2는 목요일 저녁 8시 돌랑이들 곁으로 다시 옵니다. 네, 저희 아이돌 라디오의 엔딩곡으로 DKZ의 사랑 도둑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지디와 제짱디는 돌랑이 없이 안 돼! 사랑 도둑 맞으신 분 팔로우 미 It's been a long time baby Just DK Damn 넘어가 그리 잘라서 내 맘은 왜 이렇게 몰라줘 Dancing dancing 날 위해 춤을 춰 네가 볼 때까지 내게 닿을 때까지 Dance me 너를 생각하며 하루 건 날 가슴이 계속 뛰어 완전 쿵쿵 내게 빠져버린 난 헤엄쳐 도망치다가 깊은 곳으로 oh, oh, yeah, yeah. 널 내게 뭐냐고 묻는다면 말해 뭐해 성에 내린 담비 다가갈수록 사랑의 화면에 닿지
말도 마. 바라만 봐도 좋잖아. 나도 우주주 나도 해줘 지금. 널 내게 뭐냐고 묻는다면 말해 뭐해. 속에 속지 마. 연극이 꺼져도 널 지킬 테니까. 어떤